뜹니다. 차가 번호 11번입니다. 문승환, 성은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주에서 오셨는데 네, 트로피를 지금 전달하시고 계십니다. 네, 상장과 한글 수여 받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가창상입니다. 가창상. 자, 시상은 작곡가 김정호님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고요. 상장 그리고 상금 트로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창상 참가번호 7번입니다. 쓰러집니다. 이민환씨. 네, 개성적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장려상이죠? 네, 장려상의 상장과 상금 트로피를 전해드리고요. 시상은 연기위원회 김성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장려상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려상은 참가번호 4번입니다. 공용택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게도 상장 상금 트로피가 전달되고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음은 동상입니다. 네, 동상은 상장 상금 트로피가 전달되고요. 시상은 원주이총 권대영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동상의 주인공은 참가번호 6번입니다. 허원영씨. 네, 축하드립니다. 아, 노래 오늘 가창력 좋았어요. 네, 네, 최우미연 노래를 불렀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은상입니다. 네, 은상에는 상장 상금 트로피를 드리고요. 시상은 네. 이문희 강원도 교육위원이신 이문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은상은 누굴까요? 참가번호 1번입니다. 정세현 씨. 축하드립니다. 하루를 불러주셨죠? 정말 네. 잘하셨죠? 첫 번째 참가에서 많이 떨지는 않았나 네, 싶었는데요. 아주 자신의 실력을 과감하게 뽐냈습니다. 네. 네, 전달해 주시죠. 트로피와 상장 상금입니다. 네. 자, 이어서 금상입니다. 금상. 야, 떨리는데요,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네, 금상에는 상장 상금 트로피를 드리고요. 시상은 국회의원 이강훈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금상입니다. 참가번호 5번 님의 등불 이준희군. 네, 아주 실력있는 노래를 불러준 우리 학생이에요. 이준희 학생. 네, 앞으로 유명한 네,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친구입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이강훈님께 다시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 영예의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상에는 상장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를 드리고요. 시상은 원주시장님을 대신해서 원주시 경제문화국장님이신 백종수님께서 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과연 21회 치약 가요제의 대상은 누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21회 치약 가요제 대상은 제 심장이 지금 바운스 바운스예요. 차가번호 8번 울지마 김효성. 자, 김효성 오늘 치약 가요제의 대상의 주인공입니다. 200만원 상금이 전달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뭐 받을지 알고 수상 소감도 준비 못했는데 강원도 원주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대상의 주인공, 앞으로의 꿈이 또 가수면 가수의 길로 가면서 자신의 꿈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내딛고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치아가요제가 이제 꿈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무대이기도 하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을 받으신 김효성 씨의 앵콜곡 남겨드리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오대웅이고요. 저는 가수 황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